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데디몽키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용품 추첨. 네. 용품 추첨의 날입니다. 지금 그 데디몽키 님도 지금 방금 레슨이 끝나고 와서 피곤하고 저도 좀 전에 레슨이 끝나서 저는 조금 일찍 끝났다 그죠? 많이 일찍 끝났죠. 네, 많이. 데디몽키 님 많이. 예, 좀 일찍 끝나고 이래 지금 수요일 날 이제 저희가 또 당첨자분들을 발표를 해야 돼서 미리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왔습니다. 예, 저희가 이벤트 촬영은 사실 뭐 그 데디몽키님 그 레슨 회원들도 그렇고 저희 테니스장 회원들도 참여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공정하게 어느 누구나 공정하게 추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바둑알로 이렇게 데디몽키님이랑 저랑 이 얼마죠? 네, 데디몽키님이랑 저랑 이렇게 일일이 숫자 번호를 붙여서 네 추첨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추첨은 지금 10분을 하기로 했어요. 10분을. 자, 그래도 10위부터 1위까지 뭐 테니스 용품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용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는 뭔가요? 10위는 10위가 나이키 선모가대. 아, 예. 선모가대 두 개. 아, 두 개 들은 겁니까? 예. 어, 괜찮은데요. 예. 그다음 또 9위는 뭐죠? 윌슨 그립. 윌슨 그립. 예, 12개. 예, 12개 묶음. 예. 예, 먼저 스스로 나오시죠. 그다음 8위는 뭐죠? 나이키 스포츠 양말. 아, 스포츠 양말. 사람들이 세계들이. 아, 세계들이. 예, 세계들이 한 묶음. 아, 세계들이 한 묶음. 세계들이. 예. 아, 야, 다 나이키네요. 네, 나이키죠. 네. 그다음 7위는 뭐죠? 나이키 헤어밴드. 아, 헤드밴드. 헤어밴드. 헤어밴드가 이게 그 반다나가 아니고 끈으로 묶는 반다나가 아니고 우리가 이게 얇은. 얇은가? 네, 레드몽키님이 자주 하시죠. 그래서 데디몽키님도 쓰잖아요. 저도 하다가 레드몽키님이 써서 쓰는 거 보고 저는 다 정리했습니다. 하고 반다나로 갈아탔죠. 아니 왜? 네? 제 쓰는 거 보고 왜? 아, 이제 유행이 끝났구나. 아, 제가 끼는 순간. 자, 6위는 뭐죠? 6위는? 6위는 럭실론 스트링 4G. 아, 4G 동호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4G죠. 4G. 아, 가장 많이 쓰시는 건가요? 네, 뭐 가장 뭐 동호인분들이 매일 수 있는 가장 고가의 스트링. 참 이건 참 단품이냐 단품. 네, 그죠? 로라입니다. 그러면 한 번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한 번. 아, 한 번. 네, 한 번. 줄 끊기면은 그냥 끝이네요, 그죠?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세사스를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 5위는 뭐죠? 5위. 나이키 스포츠 타월입니다. 와, 스포츠 타월. 아니 나이키에도 스포츠 타월. 저도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스포츠 타월은 저는 그러고 보니까 없네요. 뭐 이거는 땀 닦을 때. 예, 땀 닦을 때 그런 거죠. 예. 어. 뭐 타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샤바다가 타월 던질 때? 타월 던질 때? 기권할 때. 기권할 때 던지면 또 좋죠. 색감이 블루라서 색깔이 블루죠. 네네. 자, 4위는 뭐죠? 윌슨 테니스 가방입니다. 예. 어, 윌슨 테니스 가방은 괜찮은데요? 이게 저 3단 가방이 아니라 우리 저 간편하게 라켓 한두 자루 정도 하고 소지품 정도 넣을 수 있는 예, 간편한 가방입니다. 예. 한두 자루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다음 3위는 뭡니까? 3위가 나이키 슬리퍼. 나이키 슬리퍼. 허연색. 허연색. 허연색입니다. 하얀색이죠. 하얀색. 하얀색. 우리 바캉스 때 주목 받을 수 있는 허연색 슬리퍼. 야, 다 나이키네. 2위는 뭔가요? 2위가 이제 뭐 2위 1위가 좋은 거죠, 이제. 아, 네. 2위 1위가 제일 좋은 거. 나이키 반팔 티셔츠. 아, 티셔츠. 티셔츠. 아. 그다음 1위는 대망의 1위는 윌슨 가방 백팩. 아, 백팩. 레드. 아, 레드 색깔로 준비했죠. 레드 몽키 님이 죽어도 레드 해야 된다고 하고. 저희 그 몽키 테니스의 그 가장 상징적인 색깔이 사실 레드입니다. 레드. 그 레드가 왜 레드냐면 열정이죠, 열정. 예, 우리 자꾸 데디몽키님은 제가 그 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라통 뭐 이런 데디몽키님한테 데디몽키님의 레드는 사실 열정이 아니라 화입니다. 화. 성이 났다 그러죠. 불타고 났다 그러는데 예, 항상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드를 좋아하죠. 아니에요. 예. 열정입니다. 열정. 술 먹으면 화가 많이 나는 저 우울증. 아, 술 마실 때 좀 그렇죠. 예. 그래서 레드몽키거든. 네. 열정 이런 건 전부 다 저 포장이고요. 네. 화입니다. 화. 드디어 이제 저희가 그 추첨을 이제 해야죠. 10위부터 한 분씩
그 데디 몽키님이 예 뽑고 제가 직접 여기에 지금 카메라로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걸 이렇게 뽑으면 다 숫자가 보이니까 그죠? 그죠? 네. 옷 옷으로 잠시만요. 덮어서 어 옷으로 제 옷을 하나 가져올까요? 네, 마이크 옷으로 덮어서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밑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제 수건을 이 옷을 이걸 덮고 네. 예. 덮고 이렇게 해서 여기 저희가 이 추첨에서 다른 게 조작도 없고 왜냐면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태그마크 아래서 저희가 예, 태그마크 아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 추첨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네, 네, 보시는 분들은 네. 어, 전혀 뭐 믿고 예, 보셔도 됩니다 이거 예, 네, 네, 태그마크 네. 앞에서 저희는 네. 또 부끄러운 또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시, 그렇죠? 네. 네. 다 한번 손서를 한번 하고 해야 되나요? 어 그거는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하세요. 네, 손을 넣었나요? 네 넣었습니다. 자, 마이크는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7이죠? 치, 아 12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2. 화면을 좀 12. 자 네, 12부터 나이키 손목 아대 두 개들이 아, 두 개들이 안 묶음. 두 개들이 안 묶음. 자 합니다. 추천해 주세요. 자 몇 번인가요? 78번입니다. 축하. 아 축하드립니다. 78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나 이렇게 두 개들이. 네, 두 개들이. 네, 왼손에 하나, 오른손에 손목에 하나, 두 개들이. 그다음에 윌슨 그립. 윌슨 그립. 12개 한 묶음입니다. 요거는 어, 받으시는 분들 한 석 달 정도는 예. 3개월. 한 달에 한 개 있으면 1년 쓸 수 있네요. 그거는 어 본인만 그랬어요. 몇 번인가요? 27번. 아, 27번이네. 27번. 와, 27번. 윌슨 그립. 27번님 네. 축하드립니다. 석 달 정도는 그립 걱정이 없으시겠네요. 네. 그다음 네. 파리 파리 나이키 스포츠 양말. 아 이건 세 개들이 아, 세 개들이 한 묶음. 세 개들이 한 묶음. 몇 번이죠? 9번인가요? 6번인가요? 이거 안 칠해 놓으면 그거라고 했잖아요. 칠하는 거잖아요. 아니 안 칠하면 9번입니다. 아 9번입니다. 네. 저희가 칠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칠해 놓은 저는... 게 있어서. 아, 안 칠해 놓으면 9번. 오케이. 좋아요. 자, 그다음 7위. 7위 나이키 헤어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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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딱딱딱 소리가 나는데요. 14번 분 축하드립니다. 3일 정도는 쓰고 쓸 수 있죠 연속으로. 네. 헤드밴드를 3일씩이나? 아니 한 개 세 개들이니까. 아 맞네 네. 맞네 맞네. 우리 또 저기 또 서울 분들이나 경기도 위에 윗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세 개들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 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아 세 개 네. 들어있다. 세 개 들어있다. 들어있다에 들이 또 네. 들인다 뭐. 네 세 개 들이. 아 세 개 들이. 우리 사투리로 세 개 들이. 나 6위. 61번! 61번인가요? 네, 61번. 19번이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또, 티가 나죠, 티가 나죠. 네, 19번 아니고, 네, 61번입니다. 티가 나죠. 네, 맞습니다. 티가 납니다. 자, 61번님은 럭실론 테니스 스트링입니다. 어, 포지죠? 네, 포지. 어, 포지. 네. 그 다음, 4위, 윌슨 테니스 가방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5번, 나이키 스포츠 타월. 아, 5위. 타월, 타월. 네. 나이키 스포츠 타월. 시합 나가셔서 힘들 때 던지시면 됩니다, 이거는. 29번. 29번. 와, 29번.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4위. 윌슨 테니스 가방. 윌슨 테니스 가방. 허! 47번. 47번. 아, 야, 번호가 좀 대체로 골고루 나오는데요. 어, 1번대가 없고 90번대가 1번 되잖아요. 없고. 9번 있잖아요. 아, 맞네요. 네. 어, 30번대가 없네요. 사, 30번대. 30번대, 80번대, 90번대. 네네. 자 그럼 이제 3위죠 3위 예 3위 3위는 나이키 슬리퍼 슬리퍼 허연색 허연색 네. 허연색이죠 몇 번인가요? 허! 53번 오 골고루 나왔네 53번 와, 오늘 뭐 이 손 이 뭐, 감각이 좋은데요 옛날에 손 드로편에서 보셨다시피 막 네. 이렇게 쩐득쩐득 스파이트 예, 스파이더맨이죠 스파이트 가이고 자 그 다음 2위 반팔 티셔츠입니다 나이키 반팔 티셔츠 반팔 반팔 티셔츠 이 옷은 이거는 뭐 혹시 여성분이 될 수도 있고 남성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성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첨되신 분들은 꼭 저희한테 예,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과연 몇 번인가요? 왔다 43번 43번 아, 와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 편집할 때 노래를 넣으려고 하는데 혼자 그거 다 아, 넣으면 어떡합니까? 아, 편집 안 해도 되겠네요. 아, 좀 편하게 해주시죠. 1등 편집. 마지막 대망의 1위 윌슨
백팩. 백팩 레드. 레드. 예, 자. 잘 뽑으셔야 됩니다. 1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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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인가요? 자. 60. 69번이죠. 9번이죠. 96가 아니고 69. 69번인가? 69번이. 6. 거꾸로 해도 69번. 아, 바로 해도 69번이에요. 69번 맞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96번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69번. 저렇게 해도 69번. 69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축하드립니다, 우리. 자. 12부터 이렇게 다 지금 예, 1위까지 10분이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이 중에 이 중에 지금 그 추첨이 안 되신 번호가 좀 있나요? 80번대가 없네요. 80번대. 30번대. 30번대. 네, 80번대, 30번대. 또 있나요? 90번대? 40번대 있고. 90번대. 50번대도 있고. 아, 90번대도 없나요? 80번대, 90번대. 30번대, 80번대, 90번대. 네. 그러면 또 이 예정이 없던 거지만 여기서 한 분을 더 추첨을 해서 네. 윌슨 그립을 한 묶음. 예정이 없는데 왜 했어요? 왜? 아니 그래도 없는 번호 분 계시니까 그래도 또 한 분의 또 그 추첨을 더 해드리기 위해서 제 사비로. 아, 사비로 본인 사비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 분을 위해서 또 추첨을 하죠. 레드모키님 직접. 예, 네, 이건 본인 사비니까. 예, 본인 사비니까. 계산서 올리지 마시고 예, 예. 연수준 처리. 아, 자, 그러면 40번대. 아, 오, 아, 자, 8, 그러면 몇 번대 나네. 상품 뭘로 하실 겁니까? 윌슨 그립. 아, 윌슨 그립? 그렇죠. 윌슨 예, 그립 열두 네. 묶음 하죠. 열두 개죠. 열두 묶음. 열두 묶음. 요거를 또 이렇게 해서 비춰야 되겠죠. 손을 정성껏 넣습니다. 아, 몇 번대가 나와야 되나요? 90번대 나와야 될 텐데. 77번. 어, 70대. 아, 있네요. 어, 아, 78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7번 죄송합니다. 자, 없는 번호대에 추첨 당첨되는 분만 예, 가능합니다. 아, 79번. 79번. 79번 뭐. 79번 안 됩니다. 안쪽에 거를 한번 잡아볼까요? 23번도 있나요? 있네요. 아, 20번, 29번. 똥손인데요, 이 정도면? 아, 정도면 이걸... 똥이에요. 이게 손이. 어, 50번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어렵네. 하! 97번. 90번대 없죠? 없네. 아,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네, 97번님, 네, 97번님도 네, 이 27번님과 같이 윌슨 네. 그립 12개 묶음, 네, 한 묶음, 네, 네. 와, 축하드립니다. 묶음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 몽키 테니스 레드 몽키와 데드 몽키가 함께하는 그 여러분들 시청자 이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사실 뭐 큰 상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저희가 한 강의에 대한 그런 또 늘 응원과 좋아요와 그런 저희가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네 또 메시지를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또 예 기분 좋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용품을 선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용품 선물하면서 우리 데드몽키님은 뭐 어떤가요? 좀 뿌듯한가요? 네, 뭐 저희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고 또 많은 응원과 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 좀 조금이나마 네. 보답하는 의미에서 좀 많이 예, 기분이 좋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또 뭐 큰 상품은 아니지만 저희의 또 성의로 또 봐주시고요. 조만간에 또 좋아요 이벤트가 있죠. 좋아요 이벤트, 예, 천 개 좋아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라켓을 저희가 선물을 해드리려고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번개 이벤트라든지 그다음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저희와 함께 그 엑사이 레슨이라는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희 이벤트를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예, 저희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와 데드 몽키 많이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저희의 강의 예, 많이 응원 그리고 좋아요 댓글
네,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